네, 안녕하세요.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입니다. 2017년 여름에 디토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네, 저는 악기를 보시는 대로 클라리넷을 연주를 하고 있고요. 검은 관악기입니다.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앞으로 부는 게 리코더랑 되게 비슷하거든요.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리코더 할 때 좀 잘했었나 봐요. 그래서 클라리넷을 학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엔 취미로 한 2년 정도 하다가 선생님을 찾아뵙고 전공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. 그 이후로 계속 이 악기를 하고 있고요. 이 악기를 계속 하게 된 계기는 일단 제가 이 악기의 소리를 너무 좋아하고요. 관악기 중에서 가장 음역대가 넓고 샘여림 같은 걸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악기라서 또 실내악을 할 때도 그 다른 악기들과 굉장히 소리가 잘 어우러져서 그게 클라리넷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. 연주하는 데 있어서 뭐 독주도 있을 거고 뭐 오케스트라도 있을 거고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실내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영어로는 chamber music이라고 해서 예전에 작은 방, 그 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주를 하는 그런 장르인데요. 저도 실내악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제 음악과 그 같이 연주하시는 분의 음악을 공유하고 그 생각을 조율하면서 같이 맞춰 나가는 그 작업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앙상블 디토 멤버로 참여하게 되면서 실내악 연주하는 거를 같이 연주하는 멤버 형들분들이랑 같이 연주하는 걸 굉장히 네,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.